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에는 별로 이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 그 상대방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에서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호재 소식인데 호재라고 해봐야 뭐 크게 영향 가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SK 관련된 좋은 소식인데 반대로 삼성한테는 별로 유쾌하진 않죠. 현재 SK에서 EUV 관련해 가지고 4세대 D램을 만들었다네요. 4세대 D램. 그러니까 4세대 D램을 양산한다. 양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태원이가 6년 전에 결단을 해 가지고 이제 뭔가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EUV를 활용해서 양산하기 시작한 10나노급 4세대 D램을 말하는 거예요. SK가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10나노급 4세대 D램 양산을 시작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10나노급 4세대 D램 양산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서 두 번째다. 두 번째. 그리고 또 D램 양산에서 EUV를 활용한 것도 삼성전자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다. SK는 두 번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예요. 그래서 차세대 D램 시장을 둘러싼 그런 3강의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피 터지게 싸우겠다.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달 초에 EUV 공정을 활용해서 양산을 시작한 제품이 뭐냐. 10나노급인데, 그 10나노급 1나노미터는 알잖아요. 10억 분의 1이니까. 그 4세대 그 1A예요. 1A 8기가 그 LPDDR4랍니다. LPDDR4 이 저전력 모바일 D램이에요. 이 모바일 D램은 주로 어디 쓰이냐?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된다 하죠. 저전력 D램 반도체라서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된다. SK하이닉스는 그 EUV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그 1A, 1A의 D램의 이제 모든 제품을 EUV로 만들겠다. EUV를 통해서 활용해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렸어요. 고성능 반도체 공정에 약 3개월 정도 걸려요. 걸린다면 가면 하면은 한 첫 제품은 언제 정도 나오겠냐? 한 9월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9월 정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나노급 4세대 D램은 14에서 15나노 수준의 최신 제품을 뜻하는데 업계에서는 경쟁 과열을 막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10나노 후반 제품은 어떻게 표기하냐. 1세대는 1X,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1세대는 뭐라고 하냐. 1X라고 하죠. 1X. 2세대는 1Y. 그리고 3세대는 1Z. 이렇게 예쁘게 XY, Z로 가는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A, 1B, 1C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XYZ, ABC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거의 보통 1Z였어. 1Z. 이게 16나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나노 수준의 제품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성능이나 전력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 수도 늘어나겠죠. SK하이닉스에 따르면은 그 1A D램 신제품은 LPDDR4 모바일 D램 규격의 최고 속도인 4266Mbps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속도로 나온다. 안정적으로 구현하면서 이전 세대인 그 1Z보다 같은 규격 제품보다도 전력을 20%가량 덜 사용하는 거죠. 전력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1A D램 TF 부사장이 있는가 봐요. 또 그래서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D램 수량도 약 25% 늘어나가지고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 차원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에서 그 SK하이닉스의 신제품 양산을 두고 깜짝 놀란 것은 두 가지 대목이라 하네요. 우선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나노급 1A 제품을 D램을 양산하면서도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10나노급 그 1A D램은 지난 1월에 업계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양산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경쟁 업체를 긴장시킨 제품인데
최근까지도 마이크론의 그 1A D램 양산을 두고 기술 뻥튀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이어질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1나노로 1나노를 줄이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1나노 줄이는 게그 반도체 업계 한 인사도 그래요. 1A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면서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수율 확보가 굉장히 힘들겠죠. 양산에 성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삼성전자에 비해서 기술력이 뒤지는 곳으로 평가받았던 이두 업체가 1A D램을 먼저 생산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그 1A D램 양산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또 다른 점 뭐냐? 또 다른 점이 EUV 공정을 활용했다는 거죠. EUV. 그 마이크론이 그 1A D램은 EUV가 아닌 그 브라아르곤 공정으로 생산했어요. 브라아르곤. 근데 업계에서는 10나노 초반대 그 차세대 D램을 위해서는 EUV 공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EUV 공정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마이크론이 지난달 30일 또 네덜란드 ASML에 EUV 장비를 주문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EUV를 활용해서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3월 10나노급 1세대 D램을 양산한 데 이어서 그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고, 10나노급 4세대 D램을 EUV 활용해가지고 양산한 경우로 범위를 좁힌다면은 SK가 최초다! 세계 최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 업계 또 다른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EUV 공정이 도입된 그 파운드리 부분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EUV를 도입하려면은 별도의 공정과 수율 노하우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EUV를 활용해서 4세대 D램을 양산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력뿐 아니라 향후 기술 가능성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 그 SK가 EUV 공정 도입을 이제 공식화한 이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 SK그룹 회장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성과로 이어진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최 회장이 2015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때 선제적으로 투자 발표했죠. 그때 어떻게 뭘 발표를 했냐? 그때 46조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청주 캠퍼스 M15이네요. 거기하고 이천 캠퍼스가 M16이죠. 여기를 연이어 건설을 한 거예요. 하여튼 최 회장은 올 2월에 M16 준공식에서 반도체 경기가 하락세를 그리던 그 시기에 M16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려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가 나온다고 나오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내린 그 과감한 결단이 더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초에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까지 굵직한 성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반도체 업계의 그 최첨단 기술 경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특히 이제 마이크론과 이제 대만 난야까지 이제 EUV 공정 참전을 선언했어요. 대만 난야까지도.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빡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 대당 가격이 보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하잖아요. EUV 노광 장비. 그래서 최첨단 그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장비인데, 그 ASML이 전 세계 시장에 독점 공급을 하지만은 연간 생산량이 50대 채안 돼요, 지금. 그래서 국내 기업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미국 인텔, 대만 TSMC, 뭐, 하여튼 이런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치열한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쟁탈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달라고 읍소까지 한 정도인데, 그만큼 그 EUV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노광 장비.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시장 2, 3위에 밀리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꼴을 보면은 언론에서는 하여튼 1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 당시에 밝힌 계획대로 하여튼 올해 안에 EUV 공정을 그 적용한 4세대 DRAM 제품을 양산한다는 방침이니까 앞으로 SK 하이닉스 어떤 모습을 또 보일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고, 문제는 삼성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가 궁금해요. 벌써 애들이 1A를 하니까 삼성은 1B를 가는 거 아니냐? 응?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 4세대니까 5세대 가든지 6세대로 가야겠죠. 가야지.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벌써 4대에서 1 얘기 나왔으니까 5세대 가야 돼요. 이제 삼성은 5세대 가야지. 치고 나가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또 밀린다. 진짜 반도체는 치열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하여튼간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SK 상당히 잘했다고 한번 칭찬해 줄 필요는 있지만은 좀더 지켜보면서 우리 삼성의 또 저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